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지난주에는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잘 견뎌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우세계 신봉자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길어졌고요. 오늘 아마 중간 정도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는 그냥 건너뛰고요.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로 모든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고 말을 시키기도 어렵다. 네, 뭐이 말을 시키기도 어렵다라는 게 사실 설사 말을 한다고 해도 어떤 존재가 그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가령 뭐 감자가 언어가 있다고 쳐요. 감자가 인간한테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네. 뭐 자기네들끼리는 뭔가 말을 주고받는다 손치더라도 인간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인간은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 식으로. 그런 점에서 존재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 이런 거는 어려운 일이다. 라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형제들아, 내게 말해라. 만물 중에 가장 기적적인 것이 가장 잘 증명되어 있지 않은가. 이 문장이 원문으로 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번역하기가. 근데 제가 이제 번역하기에, 이해하기에, 이 만물 중에 가장 기적적인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니체는 다른 어떤 곳에서 바로 이 만물 중에 가장 기적적인 것이 몸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몸이라는 게 가장 잘 증명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이죠. 몸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후 세계와 대립되는 그것이 바로 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몸이야말로 배후 세계를 만들어낸, 생산해낸 어떤 근거, 뭐 근원, 원천, 출처,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배우 세계의 어떤 성격, 이라는 것도. 그래서 요 만물 중에 가장 기적적인 것, 바로 이 몸이라는 게 성립하는 게 너무너무 기적적인데, 어떻게 그것이 생겨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굉장히 수수께끼인데,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제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의문의 이제 출발점은 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 자아와 자아의 모순과 혼란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과
자아의 모순과 혼란. 이것이 가장 즉각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앞에 자아라는 게 여기 언급된 적 있죠? 이제 나라는 건데 이 경우에 지금 자아라는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자아라는 말 이히 영어로 I라고 했죠. 이거를 실체화하면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겠고요. 나라는 게 여기서는 몸이다라는 거고요. 그 몸이 예, 몸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그 자아, 그 몸이라는 게 사물들의 척도고 가치이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창조하고 욕망하고 평가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아는. 자, 그러면 왜 이 사물들의 척도이고 가치다라고 얘기하는지 창조하고 욕망하고 평가하는 존재라고 이 자아를 묘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니체 얘기를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타고라스라는 인물이죠. 물론 이제 이 프로타고라스의 얘기는 앞에서 그 이야기했던 크세노파네스 뭐 이 말이 신의 모습을 그려내면 말의 형상을 하고 사자가 신의 형상을 그리면 사자 모습을 하고 있고 뭐 등등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기를 투영해서 이 삼라만상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크세노파네스 하고 어떤 점에서 이제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의 사상은 그러나 니체가 얘기하는 건 꼭 이 프로타고라스의 얘기에 뭐랄까요? 이 현대적인 표현이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니체 자신의 표현으로는 관점이란 말을 씁니다. 영어로 하자면 이제 perspective. 그냥 얘기하자면 독일어로는 perspective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원래 이제 페르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 스루 정도의 의미고요. 스펙트르는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자리에서 뚫고 들어가 보는 거, 뚫고 들어가면서 보는 거, 뭐 그런 정도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퍼스펙티브란 말이 이제 예, 뭐 대충 한 르네상스 시기 이제 지나면서 원근법이란 말도 갖게 됩니다.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 뭐냐면 우리 원근법은 언제 자주 드러나게 되냐면 가령 그 어떤
뭐 거리가 있고요, 길. 여기 보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이제 멀리 있는 게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크게 보이고 하는 식의 이 그림 그리는 방식 있죠? 이게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있다면 이 그림 자체가 다르게 재현됐겠죠. 다르게 묘사됐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 보는 사람의 관점이 이 세계의 어떤 그 드러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정도 의미로 니체가 사용하는 이 퍼스펙티브라는 말에 대응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들의 척도가 되고 이 자아라는 게 여기서 이제 자아를 가리키니까요. 그리고 가치다. 사물들의 가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여기느냐에 따라 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가치를 사물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것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그런 종류의 작업을 니체는 평가라고 부르거든요.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평가라는 말이. 영어로는 evaluation. 이 value, 여기 value란 말이 있죠? 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그 행위, 즉 평가 행위라는 게 창조 행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존재라는 건 없는데 거기에 어떤 자아가 또는 어떤 관점이 부여됨으로써, 즉 평가 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니까 바로 이 평가와 창조는 같은 행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서 니체가 말하는 의지 혹은 욕망, 제가 말씀드렸죠. 이 will, 영어로 will이라고 해당한 번역되는 뭐 wollen, wille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제가 욕망으로 옮기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어떤 의지, 뭘 원한다, 바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이 대목은 들레즈가 해석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없는 걸 내가 갖고 싶다. 나에게 결핍된 거, 결여된 거, 그걸 갖고 싶다라는 뜻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들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욕망이란 건 없는 걸 있게끔 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겠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명품 백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갖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려볼까?
이 척도, 잘안 되네. 척도, 가치. 요런 것들하고, 창조 욕망 평가. 요런 용어들이 다 사실은, 같은 의미다.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것. 특히 그걸, 가치의 차원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활동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즉 몸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사물에 해당하는 게 지금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려고 하는 그 사물에 해당하는 게 바로 배우 세계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우 세계의 탄생의 근원이 뭐냐? 바로 자아다. 라고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얘기하는 거다. 자아가 어떤 사물을 창조하고 욕망하고 평가하고 함으로써, 즉 자기 자신이 하나의 척도가 되고 가치의 근거가 됨으로써 이 배우 세계와 같은 어떤 의미의 존재를 만들어 내는 거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구절이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짚고 갔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정직한 존재, 즉, 자, 그것은 실을 짚고 몽상하고 부러진 날개로 파닥거릴 때도 몸에 대해 말하고 여전히 몸을 욕망한다. 자, 이 자아와 몸이 결국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다음번에 다루게 될 몸의 경멸자들, 몸을 경멸하는 자들, 거기에서도 이제 언급될 겁니다. 즉건 실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어떤 판타지, 이 상상하고 꾸며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가리켰고요. 그래서 시인이란 말이 일종의 허구를 창작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몽상, 즉 꿈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러진 날개로 파닥거린다라는 건 끔찍하죠. 이 가장 뭐랄까 처참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뭘 하건 간에 자아는 몸에 대해 말하고 있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어떤 허구와 그 꿈과 어떤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목격할 때 그건 몸의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몸을 욕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뭔가 욕망하는 즉 바라는 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몸의 지금 부러진 날개로 파닥거리는 것처럼 몸의 상태가 부정적인 경우에 그 몸이 어떤 식으로 더 낫기를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이란 말이 되게 또 니체한테는 의미심장한데요. 여기서는 그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억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라투스트라라는 존재를 왜 주인공으로 데려왔느냐. 그에겐 정직함이라는 덕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앞서서 옛날에 보신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로 이제 그 덕목.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가장 그 최신의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젊은, 가장 새로운 그런 덕, 그게 정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근데 이 속인다는 것도 니체한테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그 맥락으로 얘기하자면 뭐랄까요? 이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그런 자기기만 같은 그런 활동이 속임 또는 거짓이란 말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술 창작 이것도 역시 일종의 속임이고 거짓입니다. 우리가 한편에 영화를 뭐 본다 이렇게 치면 그 영화는 픽션이죠. 허구입니다. 꾸며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술의 가장 그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 정직이란 말을 그 쓰더라도 이 말의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니고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니체는 단일한 의미라는 걸 부정하죠. 그 모든 것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 말하느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이 정직이란 덕목이 이 맥락에서는 네, 이 맥락에서는 같은 이 자기기만을 하지 않나,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에게 진솔하게 다가간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질문 주셨는데요. 시를 짓는 것과 예술은 다른 의미인가요? 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비슷한 게 맞습니다.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예술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대표로 예술의 대표로 여기선 언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정확한 이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점점 더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운다. 배우면 배울수록 자아는 몸과 지상을 위한 말과 존경을 더 많이 찾아낸다. 이 점점 더 정직하게의 그럼 대응하는 그 해당하는 게 뭐냐? 바로 몸과 지상 이걸 말할수록 더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는 배우 세계겠죠. 약간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인 그러니까 몸과 지상이 사실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심지어 배우 세계를 만들어낸 원천 샘 섞는다 할 때 그 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몸과 지상을 위한 말과 이 몸과 지상에 대한 존경을 더 많이 찾아낸다. 새로운 긍지를 나의 자아는 나에게 가르쳤다. 나는 그 긍지를, 긍지라는 건 영어로 프라이드, 자부심입니다. 자기 확신, 뭐 이런 거죠. 긍지라는 게. 그리고 자신감, 뭐 이런 것도 있죠. 긍지. 나는 그 긍지를 인간들에게 가르친다. 그럼 새로운 긍지라는 건 뭐랑 관련되겠어요? 앞에 얘기했던 몸과 지상을 위하고 존경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게 긍지죠. 그리고 그 긍지를 몸과 지상을 인간에게 가르친다. 머리를 천상의 사물에 모래에 처박지 않고 머리를 자유롭게 들고 다니라고 가르친다. 자, 천상의 사물에 모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모래는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천상의 사물이 모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타조가
들어보셨죠? 타조가 주변에 무슨 그 무서운 일이나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이 생기면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그냥 없는 척 한다잖아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런 영상 있으면 보고 싶네요. 일단 타조가 이렇게 외면함으로써 자기 이 도피 같은 거를 하는 방식을 이제 모래에 처박는다, 머리를 모래에 처박는다라고 합니다. 뭐 인간도 그런 경우 많죠. 현실 도피,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현실 외면이죠. 바로 이 배우 세계를 추종하는 것이 현실 외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를 자유롭게 들고 다니라. 근데 보통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위로 들고 다니는 거는 용기라든지 뭐 여기 지금 언급된 긍지 이런 것들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고개를 뭐 뻣뻣이 들고 뭐 이런 상태를 저게 건방지게 머리를 꼿꼿하게 드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맥락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이 현실 외면이 아닌 용기와 어떤 긍지의 표현이고 자유의 표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천상의 사물의 모래에 처박지 않고 머리를 자유롭게 들고 다니라. 이게 이제 새로운 긍지로부터 나온 그 태도가 되겠습니다. 지상을 위해 의미를 창조하는 지상의 머리를. 이 머리는 천상의 배우 세계의 머리가 아니라 지상의 머리고 그것은 지상을 위해 의미를 창조한다. 이 땅에서 의미를 창조한다. 그런 뜻이겠죠. 뭐,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또,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더라도, 이 땅에 충실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라.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더 가볼까요? 새로운 의지를 나는 인간들에게 가르친다. 인간이 맹목적으로 걸어온 이 길을 욕망하라고. 이 길을 좋다고 말하라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처럼 이 길에서 슬며시 벗어나지 말라고. 자, 새로운 긍지, 이번엔 새로운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새로운 욕망, 새로운 동경, 새로운 바람. 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맹목적으로 걸어온 이 길을 욕망하라. 인간이 지금까지 걸어온 지상의 길, 몸의 길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길을 좋다고 말하라고. 이게 좋다. 이 땅이, 이 몸이 좋다. 이걸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좋다. 그럼 맹목적으로 한건 뭐냐? 사실 맹목적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뭐, 묻고 따지고 이해하고 그러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뭐, 추종하는 그런 방식을 맹목적이라고 합니다. 맹목적이란 건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면서 따르는 것. 이걸 맹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걸어온 이런 뜻이 더이 맹목적이란 말에 알지 못한 채로, 즉, 무의식적으로 걸어온. 왜냐하면, 인간의 그, 발전 경로, 이걸 우리가 의식하고, 여기까지 온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몸이니까 결국 동물적인 어떤, 수준에서 계속
온 거다. 한때 인간은 뭐 벌레였고 또뭐 원숭이였고 뭐 이런 얘기 앞에 한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그 하등한 단계부터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더 가서 초인으로까지 가겠다라는 그 길. 네, 그 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맹목적이라는 게 여기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길에서 슬며시 벗어나는 자들을 병들고 죽어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에 나왔던 표현을 이제 역으로 하자면, 초인으로부터 원숭이로 향한 그 길,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의 존재 방식이겠죠. 말 그대로 여기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 힘도 없고요, 저기 씩씩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근데 그 자들을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상과 몸을 부정하면서 천상과 배후 세계를 추구하니까 비판받는 거죠.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 정직 얘기가 나왔었죠. 몸과 지상을 경멸하고 천상과 구원의 핏방울을 발명해낸 건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이었다. 자, 몸과 지상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구원의 핏방울은 뭐딱 느끼시겠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떠오르게 합니다. 자기를 죽임으로써 신이 신 자신을 죽임으로써 뭔가 인간의 죄를 그 대리 속죄했다라는 그 방식 이런 끔찍한 방식을 발명해낸 게 사실은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천국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이 달콤하고 음울한 독마저도 그들은 몸과 지상에서 가져왔다. 이 달콤하고 음울한 독, 바로 이 맥락에선 거의 정확하게 이제 그리스도교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몸과 지상에서 가졌다. 그러니까 몸의 필요 또는 지상의 요구 그로부터 온 것이지 그 천상 세계 그리고 구원의 세계 즉 천국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진실되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들은 그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 그들은 비참해서 달아나려 했으며 별들은 그들에게 너무나 멀었다. 별, 이 별이야말로 앞에 그런 그 표현 나왔죠.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그 안에 자기 안에 카오스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 있었죠. 이제 그걸 감당하기에는 그걸 그 자기 안에 품기에는 너무나 약한 그 상태인 거죠.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 그래서 그런 별들을 꿈꿀 수 없을 정도. 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해서 달아날, 이거는 이제 병과 죽음의 비참이기도 하죠. 여기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너무 멀었고, 제대로 된 어떤 꿈과 희망과 동경, 이게 이제 별을 꿈꾸는 걸 텐데요. 너무나 멀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했다. 다른 존재와 행복으로 스며시 들어갈 수 있는 천상의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슬며시 들어갈 수 있는, 이거야말로, 그, 이제, 잠입이죠. 몰래 가는 건데, 떳떳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슬쩍, 뭐라 그러냐, 무임승차, 뭐 비슷하게, 쉽게 갈수 있는 천상의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이 천상의 길은 다른 존재, 즉, 병들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뭔가, 생기 넘치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런 행복으로 갈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바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욕망, 이들의 욕망 혹은 이들의 의지, 이들의 소망,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니체가 비판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을 텐데. 그리하여 실제로도 이제 그걸 발명했다는 거죠. 발명, 또 발명. 샛길과 피의 음료. 이 피의 음료는 여기 그 언급된 그 예수의 피,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걸 왜 음료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실제 미사 지낼 때, 뭐 그럴 때 이제 와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걸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 맥락에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의지와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다그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세요. 이런 것들이 뭔가를 발명해낸다. 앞에 이 창조하고 욕망하고 평가하는 행위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결국 그 욕망이라는 게 하는 일은 뭔가를 실제로 발명해내는 거예요. 발명이란 건 없던 것을, 없는 것을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바로 이제 천상세계 또는 배후세계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더 보겠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들은 자기 몸과 이 지상에서 멀어졌다고 망상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땅, 이 현세, 그리고 나 자신의 몸, 그리고 우리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벗어나면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망상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배은망덕한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아니, 너를 먹여 키우고 살리고 낳고 이다이 지상의 일이었는데 지상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또이 지상의 어떤 그 자원들,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먹고 생존하고 살아가고, 할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배신하니까, 마치, 나는 이 땅과 이 몸과 이런 것과는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실제 널 살린 게 누군데?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멀어짐의 발작과 희열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이 멀어진다는 건 한편으로 발작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데 땅에 있지 않은 것처럼 하니까 발작이고요. 또 그럼으로써 느끼는 희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멀어지니까 이 몸에서 멀어지니까 이중적으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뻐 날뛰겠고 다른 한편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발작의 몸짓 그것만 남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일조차도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자기 몸과 이 지상 덕분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과 이 지상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을 좀 돌아보면 결국 모든 출발점, 원천, 원동력, 그리고 재료, 자원, 이게 다
이 지상과 나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치 배후 세계의 신봉자들, 천상 세계를 꿈꾸는 자들은 그 세계가 이 지상과 몸하고 무관하게 존재하고 심지어 그것이 더 이거보다 나은 거라고 이제까지 이 가치 부여를 거기다 하는 거. 따라서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고 어떤 그 뭐랄까요? 정직하지 못한 거고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다라고 비판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쉬고 나서 이어서 그 다음 부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